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AMD 티셔츠 입고 나왔어요. 하지만 준비한 내용은 인텔 10세대 오버클럭 내용입니다. 아수스와 MSI 메인보드를 이용해서 오버클럭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왜 AMD 티셔츠를 입고 나왔냐면은, 요새 뭐 몇몇 커뮤니티가도 그렇고 아니면은 제 채널에 댓글 봐도 그렇고, 인텔하고 AMD 유저들이 이제 대립각을 세워서 싸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좀 마요. 인텔 AMD 뭐가 중요합니까? 서로 경쟁해서 소비자가 쓸만한 제품을 좀 더 싸게 내놓는 게 좋은 거죠. 사실 인텔 코어가 빠르게 늘어나는 거는 AMD라는 경쟁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AMD가 코어 계속 늘리면서 야, 우리는 멀티 성능이 좋다라는 걸로 마케팅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인텔이 따라온 거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텔이 꾸준히 경쟁사 대비 좋은 제품을 내놨기 때문에 AMD가 뭐 다른 방식으로라도 어떻게 마케팅을 하면서 따라온 거예요. 쉽게 말해 이 경쟁은 유저들한테 유리한 거고, 우리가 웃으면서 박수칠 일이지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저 회사끼리 싸워주면은 우리는 그냥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대립각 세우지 말고 서로 뭐 나는 인텔 오너다 이러지 마시고 라거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 소비자는 똑똑하게 현세대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 사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잡사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오늘 내용에 대해서, 컨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거는 CPU는 1700K입니다 1900K는 1700하고 사실상 수율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 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대략적 제 경험상으로 20대 정도 오버클럭을 했는데, CPU 20개 정도요, 5.0은 10개 중에 18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4.9밖에 안 들어간 게 두 개 있었습니다. 그럼 10개 중에 한 개 정도는 4.9밖에 안 들어간다 보시면 될 거예요. 5.1 들어간 건 없었나요? 사실 5.1 들어간 것도 한계가 있긴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그리 잘 들어간 애들이 없어요. 5.2도 온도만 잡으면 들어가는 게 하나 있었는데, 대부분 경우는 그냥 5.0이라 생각하고 쓰시면 됩니다. 링스 통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 말고도 메모리 오버 같은 경우에도 좀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이 C다이 메모리 쓴다 그러면은 뭐 3000 얼마 많이 넣어봤자 4000 정도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보통 B다이 메모리 가죠. CL14의 3200짜리 튜닝 메모리, 이런 걸 사용한다고 하시면은 뭐 못 들어가도 4000, 잘 들어가면은 4600 정도도 들어가요. 4600, 4700도 들어갑니다. 아펙스 보드 같은 거 쓰시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여주는 영상은 여러분이 따라한다고 무작정 다 넣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차가 매우 커요. 국민 오버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낮은 값을 알려주기보다 한 10명 중에 8, 9명은 들어갈 수 있는 그래도 조금 높은 값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고 따라해서 안 돼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낮은 값을 넣으시면 될 겁니다. 그 값도 영상 찍으면서 미리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아수스 혹은 에이수서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수스 보드와 MSI 보드 두 가지를 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보여드릴 예정이고, 기가바이트는 다음번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에즈락은 올려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에즈락 보드 Z490 쓸만한 게 거의 없어가지고 사실 보유를 안 하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문이 들어올지도 의문이라서. 죄송하지만 에즈락 유저분들은 조금 오래 기다려주시거나 아니면 편안한 마음으로 포기하시고 아수스 걸 보고 따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아수스 보드부터 한번 오버클럭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수스 딜렉트 키를 열심히 눌러봐요. 델키 누르면은 이 화면으로 들어가져요. 이게 바이오스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우리가 손볼 게 없어요. 잉글리시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글로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한글로 바꾸셔도 좋은데 내가 한글 항목을 몰라. 맨날 영어로 오버클럭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어 기준으로 보시면 편하겠죠? 그러면 메인 메뉴 말고 바로 옆에 있는 익스트림 트위커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십자키로 옮기셔도 되고요. 십자키 눌러서. 아니면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됩니다. 익스트림 트위커로 들어가면 메뉴 항목이 AI 오버클럭 튜너입니다. 이건 뭐 십자키로 옮기셔도 되고 엔터 눌러도 되고 마우스로 클릭해도 됩니다. 클릭하고 나면은 여기 오토캅에서 밑에서 세 가지가 더 생겨요. 세 가지가 생길 수도 있고 한 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여러분이 삼성 메모리 쓴다, 아니면 뭐 개인 메모리, 기본 메모리 쓴다, 그러면 저 XMP 값이 없어요. XMP는 익스트림 메모리 프로파일이라는 건데,
이 메모리, 튜닝 메모리의 기본 설정된 값을 불러오기 위한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튜닝 메모리를 안 쓰면 저 값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뭐 어찌됐든 튜닝 메모리 쓰시든 아니면은 저 삼성 메모리 쓰시든 매뉴얼로 바꿔주시면 돼요. 매뉴얼로 들어가겠습니다. 매뉴얼로 들어가고 나면은 한동안 요 항목에 선택 게 없습니다. 쭉 다 넘어가 주세요. 다 넘어가고 CPU 코어 레이트 효과에 내려가 주세요. CPU 코어 레이트 효과에 내려가시고 저기서 또 엔터를 눌러줘야 됩니다. 자, 엔터를 누를게요. 엔터를 누르면 세 가지 항목이 뜹니다. All code, 그리고 code using, 그리고 optimize. 여기서 저는 all code를 눌러줄게요. 제가 발음 좀 세도 이해해줘요. 영어 잘 못합니다. All code ratio limit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배수를 넣으면 됩니다. 배수가 뭔 얘기예요? CPU는 기본 베이스 클럭이 보통 100으로 되어 있어요. 이 100에다가 내가 원하는 배수라는 거를 곱하게 해주면 걔 클럭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50을 넣었으면 100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5000이죠. 50 곱하기 하면. 5000이 몇입니까? 기가 단위로 바꾸면 5.0기가예요. 그러니까 이걸 4.9로 넣으면 4.9기가가 되는 거고 4.8로 넣으면 4.8기가 되겠죠. 1700K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10개 중에 9개 정도는 이 5.0이 되기 때문에 50을 넣으시면 됩니다. 1600K 쓰시는 분은 49 정도 넣는 게 편할 거고요. 1900 쓰시는 분도 똑같이 50을 넣는 게 편할 겁니다. 여튼 50 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50 넣고 실패했다 그러면은 49를 넣으세요. 50 넣었는데 난 편하게 성공했다 싶으신 분도 51 넣어도 되겠죠. 그 대에 이제 쭉쭉쭉 이제 두 칸, 세 칸 내려가서 DRAM 프리퀸시로 넘어가 주세요. DRAM 프리퀸시에서 오토로 되어 있는 거를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메모리 여러 가지 클럭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CL14 3200짜리 튜닝 메모리 쓰신 분도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CL14에 3200짜리 튜닝 메모리에요. 요분들은 보드에 따라서 4000에서 4600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아펙스 보드 쓰면은 4600도 한번 해볼만 하고요. 여러분이 터프 보드 같은 거 쓰고 있다 가면은 한 4400, 4300도 할만 합니다. 근데 안정화 보는 게 조금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기서 높은 값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4200을 넣어줘요. 여러분이 비다이 튜닝 메모리 저 좋은 걸 쓰고 있더라도 4200 정도 넣어주시면 진짜 편안하게 쉽게 오버가 가능합니다. 아펙스 기준으로. 그럼 나 아펙스 보드 아닌데요. 그럼 4000을 넣어주세요.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할까요? 나는 램이 싸구려 메모리거나 CL16에 3200 튜닝 메모리거나 아니면 그냥 삼성 껌딱지 메모리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3600을 넣어주면 아주 쉽게 넣을 거고요. 내가 좀 보드는 그래도 좋은 거 쓰고 있어야 하는 사람은 3800을 넣어주세요. 그러시면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200은 뭐다? 좋은 보드에 좋은 메모리를 사용했을 때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바꾸시곤 한데 내려가겠습니다. DRAM 타이밍 컨트롤까지 내려갑니다. 또 세 칸이죠. 세 칸 내려가서 엔터를 쳐요. 엔터를 치면은 항목이 쭉 나오는데요. 지금 매니에게 우리가 보통 CLA라 부르는 값이에요. CLA 레이턴시라 적혀있는 거. CL하고 그리고 이게 RCD 앞에 글자만 떼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RAS예요. 그렇게 요 세 가지만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CR까지 총 4개. 요게 주요 램타입니다. 요걸 바꿀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매니에 거 18, 그리고 그 다음 거 21, 그 다음 거는 이 21을 곱하기 2 한 값인 42, 그리고 CR 값은 2T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램타 좀 쪼여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처음부터 그렇게 쪼이는 게 아니고 얼마까지 램오버가 되는지 확인하고 그 뒤에 뭐 하나씩 쪼여보면 되겠죠. 여튼 밑에 세부 램타도 약간은 손댈 줄 아는데 2차 램타 언급은 안 할게요.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확 올라가기 시작해요. 뭐 튜닝 메모리 쓰면은 이거는 300까지 기본적으로 넣어도 되고 조금 넉넉하게 넣으면 320 넣으면 되고 또 위에는 뭐 44로 하면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딱 주요 램타까지만 손대세요. 넘어갈게요. 저거 손대고 나면은 ESC 눌러서 나와서 우리가 다음에 들어갈 거는 DIGI VRM입니다. 저게 디지털 전원부라는 뜻인데 뭐 그런 거 안 중요해요. 여튼 DIGI VRM 항목에 들어가셔서 CPU 로드라인부터 바꿀게요.
이거는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게 추가 전압을 주는 기능인데요. 이게 보드마다 달라요. 보드마다 다른데 아수스 10세대 기준으로는 레벨 7을 주면 됩니다. 레벨 7 주시면 돼요. 7 주면은 전압 강화가 링스 기준으로 한 0.01 정도가 생길 겁니다. 8 주면은 전압 강화가 안 생기거나 아니면은 전압이 오히려 0.01 정도 더 들어갑니다. 저는 7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7로 그냥 편안하게 맞춰주시면 될 거예요. 7로 맞추시고 쭉쭉쭉 내려가서 CPU 커렌트 요거 이제 전력 공급량을 좀 조절하는 건데 140%까지 바꿔줄게요. 140%까지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CPU 파워 페이지 컨트롤을 제가 익스트림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위에 항목은 터보 말고 익스트림이 있긴 한데 이거 손댈 필요 없어요. 무시하셔도 됩니다. 온도 기준을 하든지 뭐 이거 뭐 바뀌는 게 있는데 손댈 필요 없고 페이지 컨트롤 이것만 바꾸십니다. 이것만 익스트림으로 바꿔주세요. 익스트림으로 바꾸면은 모든 전원부를 활용해서 페이지 컨트롤 한다 보시면 돼요. 뭐 이해가 안 가시던데 그냥 무시하시고 익스트림 하시면 됩니다. 아 참고로 좀 저렴한 보드에서는 이 항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는 분들은 이것만 바꾸면 돼요. CPU 로드라인만 바꾸세요. 밑에 항목이 안 보이는데요. 안 바꿔도 돼요. 없으면 안 바꾸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CPU 파워, 서멀 컨트롤 이런 다 필요 없고 쭉쭉쭉 내려가서 응? 잠깐 하나 더 바꿔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네요. 이거 D램 커렌트 요거를 우리가 램업을 했기 때문에 130%까지 바꿔주세요. 자 요거에 바꾸고 나면은 이제 ESC를 누르고 나와주세요. DIGIVARM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들어갈 때는 CPU 파워 매니지먼트입니다. 바로 밑에 항목이에요. 여기서는 뭘 할 거냐면은 전력 제한 해제를 할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뭐라 그랬죠? 9997라 그랬죠? 처음에 CPU 커렌트 리미트 9997면은 자동으로 255까지 올라가요. 최대값인. 그리고 롱 듀레이션, 숏 듀레이션 두 개를 9-4개를 집어넣으면은 4095까지 올라갑니다. 저게 최대치예요. 전력제한 해제는 이걸로 끝이에요. 간단하죠. 전력제한 해제하고 다시 나와줍니다. 나와주고 이제 손댈 게 별로 없어요. 쭉쭉쭉 내려가서 캐시 오버를 해줄게요. 코어를 오버했으니까 캐시도 발맞춰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얘가 기본이 4.3인가 아마 그럴 텐데 너무 높게 하면은 뭐 SO나 IO 전압을 더 때려 박아야 되기도 하고 발열도 높아지고 오버클럭하기 어려워지니까 저는 48 놓고 쓰고 있지만 여러분은 45 혹은 46 정도 넣어주세요. 많이 넣지 마요. 기본값보다 뭐 1, 2 정도만 더 넣어줍시다. 이거 민값을 40으로 넣으면 맥스값도 자동 45로 바뀌거든요. 45 고정이 됩니다. 캐시 변수가. 자 고정하고 내려가서 그 다음은 이제 전압을 조절해야 되겠죠. 방금 램오버 CPU 오버 했잖아. 그럼 걔들이 먹을 수 있는 적합한 전력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압 조절을 합니다. 전압을 매뉴얼로 일단 바꾸세요. 이거 플러스 눌러서 바꿔도 되고 엔터 눌러서 매뉴얼 찾아서 바꿔도 됩니다. 매뉴얼 모드로 바꾸시고 그리고 CPU 코어 볼티지 오버라이드가 생길 겁니다. 매뉴얼을 바꾸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값을 넣으면 돼요. 저는 일반적으로 1.3에서 1.32까지만 넣으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뭐 안정화 볼 때 링스 쓰거나 아니면 프라임을 쓸 겁니다. 프라임 스몰 기준으로 요 정도 전압이 딱 3열 순행 썼을 때 크라켄 같은 거 있잖아요. X73 같은 거 썼을 때 한 90도에서 100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실내 온도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온도 안정화를 볼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까지만 넣으세요. 물론 컷수를 하신 분들은 뭐 1.4까지 넣을 수도 있으십니다만 대부분 1층형 순행 3열을 쓸 거기 때문에 1.3에서 1.32 사이를 넣으면 될 겁니다. D램 볼티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CA14 그리고 3200짜리 비다이 튜닝 맵을 썼기 때문에 1.4V를 넣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저렴한 그 C다이 그냥 삼성 메모리 썼거나 아니면 CA16에 3200 메모리 써서 나는 4000까지 넣는 게 아니고 뭐 한 3600, 3800만 넣을 거예요. 메모리는 그러신 분들은 1.3을 넣으세요. 그리고 SA-IO는 아 이거 VCC-IO가 IO 전압이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이전트 볼티지 적혀있는 게 SA 전압입니다. 요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정값은 넣읍시다.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1.25 넣으시고 IO에 그리고 SA에 1.3을 넣을게요.
참고로 램업을 높게 하면 높게 할수록 원래 SA 전압은 이거보다 좀 더 주는 게 좋아요. IO도 마찬가지로 발맞춰 주는 게 좋은데 저는 이제 4600 넣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1.45V까지 줬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높게 안 할 거기 때문에 따라하지 마시고요. 딱 지금 여 넣는 것만큼 1.25, 1.35만 넣으세요. 디램 이제 전압이고 뭐 SA 전압이고 IO 전압이고 다 바꿨잖아요. 다 바꿨으면 더 이상 뭐 손댈 게 없어요. 저 익스트림 트위커에서 손댈 게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바로 옆에 어드밴스로 넘어가시고요. 어드밴스에 CPU 컨피규레이션 항목에 들어가주세요. 여기 항목에서 우리는 이제 전력관리 기술을 꺼줄 겁니다. 쭉쭉쭉 내려가줘요. 쭉쭉쭉 내려가서 맨 밑에 항목에 CPU 파워 매니지먼트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 주시고요. 거기서 스피드 스텝, 인텔 스피드 스텝 디세이블, 비활성화 해주시고요. 그리고 쭉쭉쭉 더 내려가서 CPU 시스테이치, 여기서 요것도 디세이블, 비활성화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길었지만 인텔 오버클럭은 완료가 된 겁니다. 오버클럭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저장하고 나가기. 저장하고 나가기는 F10번입니다. F10번이 저장하고 나가기고요. 단축키예요. 그 다음에 CPU G, 요거를 인터넷에 다운받아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세요. 실행을 시키면은 내가 넣는 값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나올 거예요. 자, 5000이죠. 코어 스피드 5000이면 지금 메가로 돼 있잖아. 5.0기가 정상적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자, 멀티플러가 배수인데 우리가 넣은 배수가 그대로 된 거예요. 밑에 기본 베이스 클럭이고요. 전압 같은 경우에는 1.31 넣었는데 1.3V 정도 나오네요. 약간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그리고 뭐 CPU야 1700K이고 우리가 볼 거는 이제 메모리 오버가 정상적으로 됐는지 한번 눌러볼게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DRAM 프리 킨시가 클럭 값인데 저게 2100이잖아요. 2100이면 아까 우리 4200 넣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2100이에요? 이게 DDR 메모리잖아. 더블 레이트예요. 신호가 두 번 가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줘야 정상값입니다. 그러니까 4200 정상적으로 적용이 된 거죠. 그 밑에 뭐 CL, RCD, RP도 우리가 넣었던 값 다 들어가 있죠. 참고로 RCD하고 RP는 아수스 보드 같은 경우에 뭉쳐있어가지고 둘 다 21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RCD만 손대면. 그리고 RAS 우리 42 넣었잖아. 그것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다 적용이 정상적으로 돼 있어요. 그 밑에 RFC 같은 경우 사실 이런 튜닝 메모리 CA14-3200자 쓰시면은 300까지 쪼일 수가 있습니다. 뭐 많이 쪼이시면 280을 넣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 근데 제가 지금 저거 오토값 두고 손 안 댔죠. 안 된 이유가 있는데 삼성 메모리 같은 거 쓰고 4000 클럭 찍으려면 저게 한 700에서 600 정도 줘야 쉽게 들어가요. 그리고 CA16에 3200 메모리도 있잖아. 그런 메모리도 그거를 뭐 400 이하까지 쪼이면은 안 켜져요. 제대로 오버를 못합니다. 4000 이상. 그래서 저걸 그냥 오토값을 둔 거예요. CL 같은 경우에는 ET로 바꿨는 게 정상적으로 적용된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게 더 있는데 제 MB 프리퀀시라 적혀있는 거, 요게 뭐냐면은 캐시 배수입니다. 캐시 우리 얼마 넣었어요? 45 넣었죠. 그럼 4500이 들어가 있죠. 근데 4500이 아니라 뒤에 게 좀 적은데요, 신수준님.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원래 베이스 클럭은 완벽하게 100으로 유지가 안 돼요. 뭐 98까지 내려갔다가 99 됐다가 100 됐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101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요게 10단위까지는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바뀌는 건 정상적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텔 10세대 아수스 보드를 이용한 오버클럭 방법입니다. 그 뒤에 안정화는 뭐 링스나 프라임 스몰을 사용하셔서 안정화를 보시면 되고요. 그 관련 영상은 따로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안정화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뭐다? MSI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아, 링스 보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링스 실행시키고 이 메모리 크기 있잖아요. 최대로 하시면 안되고 여러분이 대충 16기가 쓰시면은 한 11이나 12로 하시면 되고 32기가 쓰시면은 25 정도 하고 쓰시면 됩니다. 25기가 정도. 그리고 10회 돌리시면 돼요. 자,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고
MSI 거 보도록 할게요. MSI는 딜렉트 키를 누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지 모드인 경우도 있는데 이지 모드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F7번 누르면 바뀔 거예요. 여튼 여기서 시작하는데 딜렉트 눌렀을 때 여기서 세팅 무시하시고 OC 눌러주시면 돼요. 자 빨리 내려와. OC 네, OC 들어가시면은 메뉴에 OC 모드 있잖아요. 이 모드를 익스퍼트로 바꿀게요. 노멀에서 익스퍼트로 바꾸면 좀 더 많은 항목이 생깁니다. 그리고 CPU 레이티오 모드를 올코어로 바꿀게요. 올코어로 바꾸시면은 이제 우리가 CPU 배수를 50으로 적었을 때 모든 코어가 50배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5000 클럭이 되겠죠. 일단 나는 1700K 50을 넣었는데요. 여러분이 이 1700K 10개 중에 9개 정도는 50이 들어가고 1개 정도가 49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실패하시면은 49를 넣으시고요. 1600K를 쓰신 분은 기본적으로 49에서 시작하면 좋고요. 1900K 쓰신 분도 똑같이 50 정도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가서 다이나믹이라 돼 있잖아. CPU 레이티어 모드 요걸 픽스로 바꿔줄게요. 그러니까 고정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링 레이티어 적혀있는 게 캐시 배수예요. 캐시가 기본이 아마 4.3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4300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두 단계 높여서 45를 넣었는데요. 46, 47 넣으셔도 되긴 되는데 그러면 이제 CPU 온도가 올라가고 안정화 보기가 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위에 CPU 코어 레이티오보다는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는 캐시 레이티오는 약간 낮게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45를 기본적으로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때가 어드밴스 CPU 컨피그레이션 저기를 들어가주세요. 저기 들어가시면은 그 전력관리 기술이 있어요. 인텔 C스테이치 요거를 디세이블로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롱 드레이션 숏 드레이션 이게 전력 그 리미트를 해제해 주는 거예요. 전력 제한 해제 요걸 999 쳐주세요. 그러면 최대치인 4096으로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CPU 커넥트 리미트 요것도 999 치면은 256까지 최대치로 들어가줍니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손댈 게 없어요. 여기까지 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럼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D램 프리킷시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저 밑에 항목 스크롤 내릴게요. 마우스는 내야 되고 뭐 여러분 십자키로 옮겨도 되는데 D램 프리킷시까지 내려가서 여기서 요 항목을 자 여러분이 이런 CA14-3200짜리 비다이 메모리 쓴다면 4000 혹은 4200 정도 넣어주시고요. 물론 뭐 4400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 들어갈 수 있는 수치를 얘기해줄게요. 4000에서 4200 사이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비다이 튜닝 메모리가 아닌 CL16의 3200짜리 좀 저렴한 튜닝 메모리 혹은 삼성 메모리 사용하고 계시다면 3600에서 3800까지 넣어주세요. 자 일단 저는 4000을 넣겠습니다. 넣고 난 뒤에 어드밴스 D램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주세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메모리 타이밍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게 CR이고 이제 CL, RCD, RP, RAS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데 2, 18, 21, 21, 42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CA14-3200짜리 G스킬 메모리 좀 비싼 고가의 비다이 튜닝 메모리 쓰시는 분들만 300에서 320 넣으시고요. 그 경우가 아닌 경우 저는 420 넣었네요. 좀 넉넉하게 넣습니다. 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넣으시면 좋으냐면은 그냥 한 600, 700 정도 넣어주세요. 특히 C다이 메모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튜닝 메모리 아닌 일반 메모리 쓰시는 분 아니면은 좀 저가형 튜닝 메모리 있잖아요. CL16짜리 3200 혹은 CL16 3000짜리 이런 거 저렴한 거 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더 넉넉하게 넣으세요. 한 600, 700 정도로 그래야지 오버 실패를 잘 안 해요. 물론 저걸 조이면은 뭐 레이턴시가 줄거나 하겠지만 난이도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넉넉한 값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파워 들어가주세요. 여기서 딴 거 손댈 필요 없고 CPU 로드라인 칼리브레이션이라고 적혀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그 LLC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요거 2레벨로 해주세요. 내가 2레벨로 했는데 1로 하셔도 됩니다. 2레벨로 하면은 전압 강화가 링스 돌렸을 때 0.01 정도가 생겨요. 약간 전압 강화가 있어요. 근데 1레벨로 하면은 전압 강화가 없거나 오히려 추가 전압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고요. 0.01 정도. 그래서 저는 2레벨을 선호합니다. 여러분도 2로 하시거나 아니면 1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CPU 코어 볼티지 있죠. 요거를 1.32로 넣을게요. 왜 1.32로 넣었냐면은 보통 1700K 쓰신 분들 3열 순행에 꽂았을 거예요. 크라켄 같은 걸 꽂아 쓰시면은 1.32 넣고 프라임 스몰 돌렸을 때 한 90도에서 100도 사이가 나옵니다. 환경 온도에 따라 약간의 오차값은 있겠지만 대충 거의 피크치 온도까지 올라가요. 버틸 수 있는. 그거 넘어가면은 이제 스로틀링이 생기거든요. 물론 스로틀링 온도도 바이오스 없이 해서 손댈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그 항목 모를 테니까 1.31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꼭 1.31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뭐 1.28로도 통과하면 그걸로 쓰면 더 좋겠죠. 여튼 여러분 넣고 싶은 값을 1.32가 넘어가지 않는 순에서 넣으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또 1.1 이런 거 넣으면 잘 안 들어가요. 1.28에서 1.32 사이 정도로 넣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SA라고 SA 볼티지, IO 볼티지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정값으로 알려드릴게요. SA는 1.35를 넣어주세요. 1.35 넣어주시고요. 1.305 넣었네. 내가 램오버 3200으로 안 했고 4200으로 안 했고 4000을 했기 때문에 1.30을 넣었나 봅니다. 하여튼 1.30, 뭐 1.35 그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IO 같은 경우는 1.2를 넣었는데요. 1.2나 1.25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걸 높여주면 램오버가 좀 더 잘 들어가요. 좀 더 내려가서 이제 D램 볼티지를 바꿔줄게요. 제가 1.37 넣었거든요. 4000 정도는 1.37 정도 넣으면 들어갑니다. 혹시 안 들어가면 1.4까지 때려박아도 돼요. 여러분이 방열판이 없는 메모리일 때는 1.4까지 넣지 마시고요. 그럴 때는 한 1.4 이하로 쓰시고 방열판이 있는 메모리는 1.4까지는 아무 문제 없고 많이 넣으면 1.45까지도 넣어도 됩니다. 이런 B다이 튜닝 메모리 기준으로요. C다이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방열판 없으면 1.35 정도로 넣는 게 좋겠죠. 대충 요 값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손댈 게 없으니까 제가 항목을 바꿔요. 저장하고 나갑니다. 끝이에요. 손댈 게 없어 이제. 저장하고 나가기는 F10번이에요. F10번 누르면은 바이오스 화면에서 이제 윈도우 부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가 넣었던 값이 다 적용이 된 거예요. 이때 부팅이 안 되면 오버 실패해요. 저는 정상적으로 부팅이 될 겁니다. 부팅되고 CPU-G 요걸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실행시켜보면은 자 CPU 클럭이 잠깐만요. CPU 클럭이 5000 적용되는 게 눈에 보이죠? 5000 돼 있고 전압은 제가 넣었던 1.32 거의 칼 전압에 가깝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시다시피 CL이나 RCD, RP, RAS 다 내가 넣었던 값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클럭을 한 번씩 내가 넣었는데 2000밖에 안 되는데 하신 분인데 이게 DDR 메모리잖아요. 더블 레이트예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서 4000 그게 정상적인 적용값이고요. 여기 MB 프리퀸시가 캐시 값이에요. 캐시가 아까 45 넣었잖아요. 그럼 4500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정상적으로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적용되어 있는데 아니 근데 뒤에 정확히 4500이 아니고 좀 다른데요. 뭐 1, 2 내려갔는데요. 많이 내려가면 뭐 10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거 왜 달라요? 물어보신 분 있는데 원래 베이스 클럭이 정확히 100으로 고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바뀝니다. 바뀌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2T넘까지 싹 다 이제 적용이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자 보드는 게임 엣지 와이파이 이렇게
아수스 MSI 두 개 보드에 10세대 오버클럭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어요. 좀 더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면은 뭐 램타 세부 램타 쪼이기도 있고 아니면은 그거 말고도 좀 더 조절하면 오버클럭 할 때 유리한 항목들이 몇 개가 더 있는데 난이도가 대폭 상승하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아시고 손 대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오버클럭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오버클럭 입문자용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3시 다 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버벅거리는 거리는 그 감이 있는데 자막으로 달아준 거 보시고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보시면은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